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중에서도 23번 문제를 풀 것입니다. 글의 유지를 찾는 것은 많은 스킬들이 있지만 선생님은 스킬을 조금 배제하고 그냥 독해 능력을 기반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n important advantage of disclosure. 여러분, disclosure의 아주 중요한 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disclosure라는 게 뭘까요? close는 뭔가를 닫는 것이고, this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뭔가를 오히려 개방하고 여는 것을 얘기하겠죠. 선생님은 예를 쉽게 openness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당연히 개방성일 거고요. 그래서 개방성이 가지는 중요한 이점은 as opposed to more aggressive forms of regulation. as opposed to 뭐뭐와는 반대로라는 뜻이고 당연히 뭐와 반대되겠어요? 공격적인 형태의 규제와는 반대되겠죠. 당연하지. 규제라는 건 개방과 반대되는 개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개념이 제시된 거야. regulation하고 disclosure. 근데 그것과는 반대되게 disclosure라는 게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 이점이 뭐라는 거야? 비동사 is 나오고 its flexibility.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이라는 거지. 그리고 respect for the operation of free markets. 자유시장의 작동에 대한 존중. 그거래. 아. 그러면 규제와는 다르게 개방성이라는 것은 이점을 가지는데 그 이점은 유연한 것이고 또 자유시장을 믿어준다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화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적어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regulation은 별로고 대신에 openness 혹은 disclosure가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도 그 맥락인지 한번 봅시다. Regulatory mandates. 자, mandate는요, 뭔가를 해야 하는 어떤 필수적인 요건들을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앞에 나왔던 regulation이랑 똑같아요. 자, 그런 것들은 are blunt swords. 어떤 칼들이래요. 자, blunt라는 건 무딘이라는 뜻이지만, 여러분이 이것까지 수능장에 가져갈 수 있을지 선생님은 솔직히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무딘 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도 그 당시 수험장에서 그냥 칼이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그냥 쫓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 편안하게 가보자고. They tend to neglect. 걔네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러면 blunt sword, 무딘 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예요, 그쵸? 뭘 무시할 거냐면 다양성을 무시할 거거든. 그리고 may have serious unintended adverse effects. 아, 그럼 확실해졌어. 되게 심각한 의도치 않은 반향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맞잖아, 그치? 그래서 regulation 확실히 안 좋은 거야. 그 다음에 for example이 나왔네. 그럼 이제 예시가 붙었어. 그럼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선생님이 말하는 둘은 이거예요. Regulation은 안 좋아, 혹은 disclosure는 좋아. 어떤 내용이냐?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 아, requirement 요구 조건이니까 regulation 쪽이네. For appliances, 가전제품.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적인 면에서의 어떤 요구 조건들은 may produce goods that work less well. 덜잘 작동하는, 그러니까 잘 적당하지 못하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고, or that have characteristics that consumers do not want.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진 애들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대. 그러니까 얘가 한 얘기는 뭐예요? 1번이랑 2번이라고 구별을 했을 때 1번인 거야. 1의 예시 대한. 1에 대한 예시를 여기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information provision. 여러분, 정보 제공이라는 거는 개방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씩이나 되면 그 어떤 상식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치? 정보 공시라는 건 뭐야? 소비자로서 알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정보 공시는 by contrast, 당연히 앞에 나온 1이랑은 반대되겠지, 그치? by contrast, respects freedom of choice. 자유 선택을 존중합니다. If automobile manufacturers are required to measure and publicize the safety characteristics of cars, 만약에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뭐할 필요가 있다면, 측정하고 공표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면, 뭐에 대하여 그 안전적인 특징들에 대하여. 그렇다면, potential car purchasers, 잠재적인 고객분들은 can trade safety concerns against other attributes. 다른 속성들과 다른 attributes들과 그에 대하여 safety concern, 안전적인 염려 혹은 뭐
문제 자체를 컨설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 문제를 트레이드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곁다리로 선생님이 트레이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 얘들아, 트레이드는 내가 많은 거를 주고 내가 별로 없는 거를 갖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대충 물건을 살때 뭔가 생겼다라는 개념만 생각하시면 트레이드라는 단어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받아오고 그 대신에 뭔가를 줬어요. 그게 바로 트레이드고 교환이라는 개념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뭔가를 주고받았는지를 또 보셔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았기 때문에 전치사가 뭐가 오는 거야? against가 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safety라는 것과 other attributes 간에 give and take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other attributes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가격이라든가 스타일 같은 거래.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사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는 안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나 우리 집에 애기 키워. 그러면 나는 볼보를 차겠지. 볼보는 생긴 건 네모나거든요. 네모나고 통통해. 그렇지만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세이프티 면에서 괜찮아. 그럼 나는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막 마세라티 같은 걸 몰고 싶은 젊은이야. 그러면 나는 나대로 안전을 포기하고 마세라티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뭐인 거야? 아까 앞에 나왔던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니? 그지? 그 다음에 If restaurant consumers are informed of the calories in their meals. 자, informed, 알려, 아이쿠야. informed, be informed라고 했으니까 알려지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칼로리에 대해서 알려진다면, those who want to lose weight, 자, 살 빼고 싶은 애들은 can make use of the information. 이 make use of는 그냥 use를 똑같아요.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일이 발생돼요? Leaving those who are unconcerned about calories. 칼로리에 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혹은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unaffected, 별로 영향받지 않는 상태로 남기게 된대요. 이 말이 뭐야? 이것 또한 뭐에 대한 얘기인 거야? 자유, disclosure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글을 조금 분석해 봅시다. 아까 전에 by contrast부터 시작했던 information provision 좋은 얘기였죠, 그쵸? 그럼 얘는 이에 대한 예시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뭐야? restaurant customer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칼로리에 대한 정보가 공시된 거지. 그럼 여기도 이에 대한 예시 2번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예시, 예시, 예시 세 개가 조르륵 나오면서 아까 앞에 나왔던 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지. 그치? 마지막까지 확인해 볼게요. Disclosure does not interfere with. 자, disclosure 뭐 하는 거라고 했죠? 개방하는 거라고 했어요. 개방하는 것은 interfere with 뭐 하지 않는다? 상충하다. 혹은 방해하다. 상충하지 않아요. And should even promote.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합니까? 증진시키기까지 합니다. 뭐를요? The autonomy, 자율성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질까지, 뭐의? 개인 개인의 의사결정의 질까지 다 좋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읽어보니까 아, 드는 생각이 분명해지죠. 앞에 나왔던 regulation은 별로고 disclosure는 좋아. 그리고 disclosure가 좋은 이유가 뭐야? 그 advantage 뭐였어? 아, flexibility하고 operation of free markets에 대한 respect, 즉 자유시장과 유연성에 대한 보장 때문이었어. 그쵸? 그걸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슥슥슥 보는 거야. 보기를 슥슥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benefit 좋아, necessity 좋아, 그치? necessity 필수성이고 benefit은 이득이니까 둘다 좋다라는 얘기 아니야. 뭐가 좋은데? publicizing information. 이거 맞잖아, 그치? 이게 뭔데? disclosure잖아. 다른 말로 하면. 수능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할 거예요. 핵심 개념이 나와지고 핵심 개념에 대해서 paraphrase가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disclosure가 되는 것에 대한 이익, to ensure free choices. 그리고 그것은 뭘 보장한다? 자유로운 선택. 그게 뭐야? free market이죠. 혹은 여기 뒤에 나온 decision making이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선생님이 necessity도 한번 보긴 했지만 그거 볼 필요도 없이 그냥 2번에서 이미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23번 문제 해제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